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저승사자입니다. 갑자기 맞이하는 장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효누리 상조를 소개합니다. 효누리 상조는 월 납입 없는 후불제입니다. 다른 상조 회사보다 100만원 이상 낮은 298만원에 조합원들께는 15%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 전국 어디서나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효누리 상조 1588-5703, 1588-5703.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전국 노동자대회가 열렸는데요. 그곳에서 눈에 익숙하지만 또 익숙하지 않은 깃발이나 붙였습니다. 전국 무민노동조합 총연맹의 깃발이었습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민주노총이 아닙니다. 전국 무민노동조합 총연맹인데요. 어떤 단체인지 자세한 이야기 이곳에 민무노총의 문준혁 위원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문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금 이 단체 이름 얘기하는데 막 말이 좀 헷갈려가지고 말이 좀 버벅버벅 됐어요. 그만큼 좀 네. 생소한 좀 이름이고 그래서 그러는데 먼저 지금 문 위원장님 연결했는데 목소리가 좀 상당히 앳돼요. 어떤 분인지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지금 학생이세요? 어떻게 되세요? 나이랑? 저는 학교는 안 다니고 있고요. 현재는 19살이고 검정고시로 공부를 마쳤고 예. 경남 서천에 거주하는 민무노총 위원장 문준혁입니다. 아, 그래요? 네. 민무노총, 이게 무슨 이름이에요? 워낙 좀 생소해가지고. 민무가 뭡니까? 우선. 원래는 민무노총이 되려면 민주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거를 안 넣고 그냥 민주노총이랑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민무노총으로 했고요. 예. 원래는 민주가 들어가는데 디자인한 친구의 실수도 있었는데 글자가 두 개 더 들어가서 깃발의 글자가 늘어지고 작아지는 것보단 깔끔하게 글자 수를 맞추는 게 좋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사람들이 세세하게 안 보겠다 생각하고 예. 그냥 민무노총으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전국 무민노동조합 총연맹이었단 말이에요. 네. 예, 그걸 이제 줄여서 이름을 붙이면서 민무로 이렇게 바꿔서 이름을 붙인 건데 그러면 네. 무민은 뭡니까? 원래 이름 무민. 무민은 핀란드의 만화 캐릭터예요. 근데 그냥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무민으로 했습니다. 솔직히 예. 생각을 많이 하곤 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민을 달진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좀 그래도 이 민무노총 심벌로 삼은 이유가 뭐 있지 않아요? 일단 무민의 작가인 토베 얀손도 페미니스트 레즈비언인 소수자였고요. 예. 무민들도 막 집에 물에 잠기거나 도적도 만나고 아니면 험난한 모험 같은 걸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좋은 말로는 긍정적이고 예. 솔직히 사람들이 보기엔 생각 없이 잘 헤쳐 나가요. 예. 근데 뭐 예. 가장 좋아한 건 제가 좋아하기도 한데 예. 작가의 정신이나 무민들의 그런 인생을 봤을 때. 무민이 사회 개혁이란 거와 아예 어울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 무민을 삼았습니다. 예, 예. 이름은 그렇고요. 네. 그러면은 민무노총은 왜 만든 거예요? 뭐를 앞으로 하시려고? 민무노총은 처음에는 반장나 삼아 시작하긴 했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어떻게 예. 하면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사람들한테 좀 친근하고 신선하게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없을까라고 예. 생각하기 시작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노동운동 단체로 만든 거죠, 기본적으로? 네, 그런 약간 정신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민주노총 하는 거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일단은 민주노총은 제가 봐도 약간 단어나 아니면 그런 노래 같은 게 예. 솔직히 조금 무섭잖아요. 막 예. 때려 부수자, 예. 하자 싸우자. 이런, 예. 네, 막
그래서 막 주위 분들이 예.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단어가 노후화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가보면 안 그런 점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시민분들 제 주위 사람들이지만 시민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점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문민을 가지고 약간 이런 거를 패러디하면 예. 좀 친근하게 느끼지 않을까 아니면 좀 신선하고 귀엽게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예.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인터넷에 올려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아 이게 실제로 먹히는구나 해서 조금 급하게 체계를 잡고 운영하겠어요. 예. 먹히는 거 하나는 좀 그렇고요. 네. 공감을 좀 얻는구나. 아, 네. 뭐 그렇게 표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네.